예, 불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이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라는 그 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로서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온, 처, 계, 근, 제, 연. 이 여섯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은 5온, 처는 12처, 계는 18계, 근은 22근, 그 다음에 제는 사성제, 연은 12연기. 이 여섯 가지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여섯 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그리고 온 존재를 나든 이 세상이든 존재를 온처계근 제연이라는 이런 주제들로 이런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봄으로 해서 우리는 존재 일반 그것이 나든 세상이든 이 존재 일반에 대해서 염호하게 되고 염호는 너들이 혹은 역겨움 혹은 구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호하게 되고 염호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욕망이 감각적 욕망이 싹그 씻고 사라지고 또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해소가 되어야 우리는 존재 그 모든 존재가 그 소멸되고 해소가 되고 해체가 되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고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학적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수행이 따라야 됩니다. 그 수행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을 들었습니다. 37조도품에 들어있는 내용은 주제는 크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것은 이 7가지 중에 맨 마지막인 우리 팔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으로 온처계근 제연 37조도품을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보고 실천함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 초기 불교에 나타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가슴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삶의 철학과 내 삶의 신조와 내 삶의 한그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될때그 사람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일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잘은 안 됩니다만은 항상 이제 노력하는 그 37조도품 특히 팔정도를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되고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에 관한 주제를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교학적인 그 측면에 들어가서 온처계근 제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우리 초기 불교의 진리관인 사성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제, 집성제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멸성제, 도성제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그 제목만 살짝살짝 나열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사성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성제는 그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성은 중국에서 인도 말로는 아리아란 말입니다. 아리아고 이거는 사자입니다. 제는 사자는 진리란 말이고 그러니까 직역을 한 겁니다. 성스러운 진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진리에는 부처님께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괴로움의 진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그죠?
고승제라고 이야기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괴로움이 있으면은 불교는 항상 그 원인과 결과를 그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불교를 사연서라고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진리 자체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 하고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 이거를 아주 그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진로는 괴로움의 원인의 뭐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일어남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집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집성제가 되어야 되는데 고는 반복이 되니까 생략하고 집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남이라는 것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 발생입니다. 이거 원으로 보면 사무다이라 그러거든요. 사무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다이를 이거는 그 중국에서는 집으로 옮기고 직역을 하면은 일어남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접두어 삼하고 그 웃하고 그 우리 억은 그죠? 이 이로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삼은 함께란 말이고요. 웃은 말 그대로 이게 영하고 상대평이면 이거는 웃은 압이라는 말입니다. 위로. 이는 영어로 말하면 to go입니다.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위로 간다니까 일어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일 집자를 써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집성제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어남의 진리고 뭐 이제 더 그 하자면은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규명이 됐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거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왜 났는지를 원인이 뭔지를 규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진찰을 왜 받습니까? 그죠? 원인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내기 위해서 요새는 뭡니까? 저도 잘 모르는 뭐 MRI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무슨 사진도 찍고 뭐도 먹고 막 해갖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왜 그럽니까? 정교한 뭔가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내면은 뭡니까? 그 원인만 제거하면은 병이 없어지는 체계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불교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의사에다 비유했습니다. 의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뭐 야광보살 대승불교 뭐 의왕 부처님을 의사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써서 그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을 그 의왕이라고 의사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초기 불교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이제 일어남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 원인만 없애면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는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멸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멸성제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은 괴로움이 없어진 그 상태, 그거를 우리는 소멸의 진리라고 하고 그 내용으로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이 그냥 됩니까? 소멸이 그냥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인만 알았다고 해서 없어진다면은 정말로 뭐 등신수 춤이라도 안 추겠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그 병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직접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라고 그러는데 도닦음이라고 합니다. 도를 닦아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직접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진리는 뭡니까? 괴로움을 그 소멸로 조금 깁니다. 이거는 소멸로 인도하는 전 직역을 합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중국에서 줄여서 도승제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입니다. 이건 원어 자체도 깁니다. 그죠? 두카 니로다, 그죠?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아 사짜 이래 되거든요. 원어도 깁니다. 그래서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닦음의 진리입니다. 도닦음. 그죠? 그래서 도닦음이라는 말을 왜 쓰지? 이런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초기 경에서 도라고 그죠? 옮길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가고 하나는 빠띠빠다입니다. 빠띠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패스입니다. 그죠? 길이란 말이고 이 빠띠빠다는 물론 우리가 도라고도 되는데 또 중국에서 또 많은 스님들은 이걸 행도라고도 옮겼습니다. 특히 구분해서 할 때는 행도는 뭡니까? 길을 가는 거죠, 그죠? 도를 닦는 길을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빠다란 말은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길이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두 발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발로서 빠띠는 뿌라띠는 뭡니까? 이 길 위를 발로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적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길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길 위를 걸어가는 것. 아무 길도 없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길은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수행 도따금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이 팔정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 팔정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의 도로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따금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는 우리는 고, 집, 멸, 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고는 뭡니까?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괴로움, 집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괴로움의 원인을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갈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애. 목마를 갈 자에, 그죠? 사랑을 애자 써갖고, 갈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착, 집착, 뭐 이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알고 그 일어남을 알면은 이 원인을 갈애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애 그죠? 괴로움의 소멸인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그죠?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갈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도따금 팔정도를 혹은 37조도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서 어떻게 됩니까? 사성제로서 뭐 완벽하게 어떻게 됩니까? 진리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나를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그죠?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현실에 대한 그죠? 완벽한 진단과 완벽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진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것이 괴로움의 진리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고입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이 고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초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고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시죠, 그죠? Give and take.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잘 기억하시라고 우습게 해서 좀 웃기게 해서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팔고입니다. 사고 팔고는 그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사고, 네 가지 고와 여덟 가지 고. 그래서 사고 팔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고의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성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고 팔고는 뭡니까? 사고, 우리 인간의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 네 가지를 부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그죠? 늙는 것, 그죠? 병드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에서 우리가 뭡니까? 가장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괴로움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생로병사를 더 줄이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중간에 노병을 제외하면은 생과 사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으로 생로병사, 그 중에 줄이면은 생사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팔고는 뭡니까? 여기에다가 네 가지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더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별리고입니다. 애는 사랑을 애자입니다. 별은 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 혹은 물건과
혹은 대상과 헤어지는 것, 그 초기경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되고 다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렇죠. 괴로움입니다. 그죠?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와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원증 회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원한 맺힌 사람과 그죠? 증오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또 대상과 만나는 것, 참 괴로움입니다. 그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에벨리고보다 원정해고가 더 저는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정해고. 그럼 세 번째는 구부듣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것. 우리 자본주의 사회, 구부듣고를 막 부추기잖아요. 우리 그 테레비 보십시오. 그죠? 김태희, 이응애, 나와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쁘게 하늘이 진짜 천저 선녀보다 더 이쁘게 치장을 내가 왔고 뭡니까? 테레비 사라, 핸드폰 사라, 그죠? 자가용 사라, 사설 웃어가면서 그걸 못 사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잖아요. 그 저는 꼭 광고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부독고라 그런다. 그럼 줄이면은 약오음성고라 그럽니다. 약오음성고란 말은 줄이면은 오치온고라는 겁니다. 원으로 보면은 자,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거머쥐고 치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삶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오온의 문제로 들어가서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핵심을 이야기하자면은 오온을 거머쥐고 있는 것,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치착하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는 오온에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세 가지 성질입니다. 이걸 우리는 처음에는 고고성, 그 다음에 그 무너질 괴짜입니다. 괴고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고성, 이렇게 합니다.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의 세 가지로 듭니다. 왜 괴롭느냐?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 그렇죠? 우리 고통스러운 거를, 우리 괴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바늘로 푹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괴고성은 뭡니까? 무너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괴로운 느낌,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 행복합니다. 대여섯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다시 꾸르륵 하면은 배고파집니다. 애인과 만나서 그죠? 이야기하고 놀 때는 즐겁습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변하는 괴로움입니다. 변하는 괴로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변하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조금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죠? 조금 똑똑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스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괴로움이 변하면 즐거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은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한소급으로 가는 것 같죠? 괴로움, 즐거움, 무한소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한소급이 아닙니다.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죠? 1억 년 동안 행복하다가 한 찰나에 불행해지면은, 그거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 안에 포함되는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괴고성은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행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죠? 그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오온할 때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왜 괴로움이냐 했을 때 부처님은 사고 팔고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변해버리면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괴로움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갈애라고 했습니다. 갈애는 원으로 보면 딴하라고 합니다. 딴하는 이걸 이게 여기서 파생된 것은 이거는 영어로 하면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To be thirsty란 말입니다.
목마를 쓴, 그래서 목마를 갈자를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래를 우리는 그 초경에서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제가 그 우리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갈래를 뽀노 바위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뽀노바은 뿌나바은 다시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재유라고 옮겼습니다. 가래는 뭡니까?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가래는 금생에만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생에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생제를 통해서 바로 윤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래가 있는 한, 그죠? 탐욕과 탐착, 애착, 집착 이런 것이 있는 한 내생에 또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래를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고 괴로움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생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갈래 하나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무명도 원인이 되고 많은 그죠 우리가 불순법들, 해로운 법들이 원인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갈래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갈래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래는 뭡니까? 욕에, 유에, 무유에를 들고 있습니다. 욕에는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욕계입니다.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유애라 그럽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참선을 많이 닦아갖고 아직지만은 선정은 얻었지만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음 세상에 욕계죠. 뭡니까? 우리 색계나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갈애라고 보는 겁니다. 그 유애라고 하고, 그러면 더 심할 경우는 뭡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것도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욕애, 유애, 무유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우리가 멸성제와 도성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그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